이영자, 고3 문제아의 팩트 폭격 생각 있니? 없니? 안녕하세요. 이영자가 문제야. 고3에게 돌직구를 날렸다. 14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안녕하세요에서는 이영자의 팩트 폭력이 그려졌다. 이날 엄친아에서 문제아로 돌변한 고3 아들이 첫 번째 고민으로 등장했다. 사연의 주인공은 선생님에게 담배를 걸리고 화분을 던져 학교에서 잘린 문제아였다. 이에 이영자는 다른 애들보다 잘 걸리는 것 같다며 의문을 표했다. 이영자가 담배를 어디서 피다 걸렸냐고 묻자 문제아 주인공은 화장실이나 옥상 같은 데서 피웠다. 선생님이 CCTV를 보시고 오셨다고 답했다. 이영자는 CCTV 달린 거 알았을 거 아니냐고 물었고 주인공은 안 보일 줄 알았다고 답했다. 그러자 이영자가 제 생각이 있니, 없니라고 단식해 웃음을 자아냈다. 또 이영자는 주인공에게 엄마는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어, 졸업장 땄으면 좋겠어 라고 물었다. 주인공이 네라고 답하자 이영자는 너나 따라고 돌직구를 날려 웃음을 안겼다.